10대들이 얼어붙은 센트럴파크 연못에 풍덩 빠졌다고 합니다. 10대 소년들 한 무리가 얼어붙은 연못이 깨져 차디찬 물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얼음 목욕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월요일 저녁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소년들이 얼어붙은 연못 위에서 노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얼음이 부서지자 어떤 착한 시민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달려왔으나 어떤 이들은 그들의 휴대폰으로 이 소년들의 시련을 촬영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얼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두께에 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이즈의 트럭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10인치, 약 25cm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3인치, 약 7.5cm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못의 얼음은 단지 그 두께가 2인치였다고 하는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얼음물 목욕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얇은 얼음 위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해두죠. 소년들을 결국 이 연못에서 끄집어냈으며 이들의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일부는 경미한 저체온증에 걸렸긴 하지만요. 소방서장은 이번 사고는 다른 이들에게 센트럴파크의 얼음 위에서는 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